관계니까 아마 아무도 나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 네, 지금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이 화면을 내가 클릭을 안 해도 괜찮은 거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손실된 프레임 이런 개수가 나오는구나. 엄청 많이 손실됐는데, 손실된 프레임. 자, 콘텐츠 수신 중. 오, 시작하는 중. 스트림 상태 괜찮은가요? 저도 궁금하군요. 손실된 프레임 개수도 나오고. 지금 비공개로 되어 있으니까 시청자가 없어야 되겠죠, 당연히. 왜냐하면은 비공개니까. 네. 공개니까 시청자가 없어야 될 텐데, 없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비공개니까. 네. 비공개니까 없어야 되겠죠, 사람. 네, 없어야 되겠죠. 자, 손실된 프레임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준비는 됐다고요. 준비는 컨텐츠 수신 중. 스트리밍 시청자에게 표시됩니다. 준비됐나요? 스트림 상태 볼까요? 스트림 상태가 우수합니다. 아, 자, 그러면 이렇게 하고 가는 걸로 시작하는 중. 자, 시작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고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전 실시간 스트리머 5분 전. 음소거는 해놓는 게 좋겠죠. 내가 지금 이걸 들을 게 아니니까. 스트림 상태가 우수합니다. 라고 나오네요. 자, 당연히 우수해야 되겠고. 장면 전환을 해봅시다. 자, 논문 보기 장면으로 슉 전환을 해볼게요. 오, 안녕. 네, 이게 나는 이렇게 보이지만 상대방은 이렇게 안 보인다. 그러니까 이렇게 할 필요가 데이터가 없다고? 활성? 왜? 데이터가 어렵지? 데이터가 어렵지? 무슨 말일까요? 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군요. 스트림 그냥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나도 잘 모르겠으니까. 스트림 상태가 우수합니다. 일단은 목소리라도 제대로 가면은 괜찮은 게 아닌가. 목소리라도 제대로 가면 괜찮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입니다. 아주 우수합니다. 자,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중지.
안녕하세요. 네, 스트리밍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과학하는 꾸로, 곽꾸로입니다. 네. 오늘 함께 볼 논문은 네이처 나노테크놀로지에 나온 논문인데요.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네, 제목은 Quantum Emission Hexagonal Boron Nitride Monolayers입니다. 그리고 Tuan Truong Tran, Karen Bray, Michael J. Ford, Milos Toth, 그리고 Igor Aharonovich가 여기 저자들입니다. 네, 이 사람들이 어디 사람들인지 한번 볼까요? 소속을? 네. 소속을 한번 볼게요. 소속은, 여기 밑에 보니까, 여기 밑에 보이시나요? 네. 한번 확대해 볼까요? 확대를, 확대. 이렇게 해서, 확대를 해서, 보면은, 여기, University of Technology Sydney라고 나와 있죠? 보통 UTS라고 부르는데 호주 시드니에 있는 University of Technology Sydney입니다. 그리고요 다시 제목으로 돌아가 볼까요? 네. 제목을 보시면 Quantum Emission from Hexagonal Boron Nitride Monolayers입니다. 제이 논문은 헥사고널 보론 나이트라이드라는 물질에 제가 요즘 관심이 있어서 이 논문을 읽게 되었습니다. 여기 요거 좀 써놓고 네. 헥사고널 보론 나이트라이드 이렇게 써놓고 보통 HBN 이렇게 표시를 하거든요. HBN이라고. 헥자고널 보론 나이트라이드. 자, 이 물질에 제가 요즘 관심이 있어서, 네, 이 논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퀀텀 에미션. 그러니까 이 물질의 모노레이어즈인데, 퀀텀 에미션이 된다는 거죠, 여기서. 네, 빛이 나온다는 거죠. 이게 아주 최근 논문은 아니고, 이게 나온 지좀 됐어요. 여기 보시면. 한번 볼까요? 2015년 10월 26일에 지금 논문이 나왔다고 그렇게 써 있죠. 네, 그래서 지금 2017년 5월이니까 한 1년 반좀 넘게 됐네요. 1년 한 8개월 그 정도 됐나요? 네, 그 정도 됐네요. 네, 제목은 Quantum Emission from Hexagonal Boron Nitride Monolayers 이고요. 저자 이름 다시 한번 보면 Tuan Truong Tran, Karen Bray, Michael J. Ford, Milos Toth, 그리고 Igor Aharonovich. 지금 여기 별표 붙은 사람이 Milos Toth랑 Igor Aharonovich가 두 명인데 이두 명이 그러니까 이 그룹의 그룹 리더라고 할수 있겠죠. 네. 이 사람들이 교수들은 제가 만난 적이 있는데요. 네. 그냥 만났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이 HBN이라고 부르는 이 물질을 제가 요즘에 관심이 있어서 이 논문을 한번 좀 읽어보려고 하는 중이에요. 일단 여기 첫 번째 패러그래프를 좀 읽어볼까요? 네. 네, 이제 좀잘 보이죠? 네. 첫 번째 패러그래프부터 읽어볼게요. Artificial atomic systems in solids are widely considered the leading physical system for a variety of quantum technologies, including quantum communications, computing, and metrology. To date, however, room temperature quantum emitters have only been observed in wide bandgap semiconductors such as diamond and silicon carbide, nanocrystal quantum dots, and most recently in carbon nanotubes.
single photon emission from two-dimensional materials has been reported, but only at cryogenic temperatures. Here, we demonstrate room temperature polarized and ultra-bright single photon emission from a color center in two-dimensional hexagonal boron nitride. Density functional theory calculations indicate that vacancy-related defects are a probable source of the emission. Our results demonstrate the unprecedented potential of Van der Waals crystals for large-scale nanophotonics and quantum information processing. 이라고 합니다. 네, 열심히 읽었는데, 네, 이 앞에 뭐 abstract나 마찬가지인 부분이죠. 여기 보통 어떻게 되냐면 here we, 네, 이거 여기 찾으시면 돼요, 항상. Here we 이 부분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here we demonstrate room temperature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죠. 앞부분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뭐 첫 문장은 그닥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요. 네. Artificial Atomic Systems는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고 To date, however, 이렇게 해가지고 Room Temperature, 상온에서 나오는 퀀텀 에미터는 Wide Band Gap Semiconductor 밴드갭이 큰 반도체에서만 관측이 됐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네. 밴드갭이 큰 반도체에서만 관측이 됐었고 그래서 다른 물질에서는 잘 관측이 안 됐었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이제 single photon emission 이라고 나오는데 single photon emission from two-dimensional materials 2D 머티리얼이 요즘에 좀 인기가 많죠, 그렇죠? 2D 머티리얼 인기 많은데 2차원 물질에서 싱글 포톤 에미션이 관측이 됐었다. 근데 여기 보면 뭐라고요? But only at cryogenic temperatures. Cryogenic은 뭐죠? 그러니까 저온이니까 어느 정도 온도라고 생각하냐면 보통 뭐 한 액체 질소로 낮추는 정도? 한 80K? 100K? 이 정도를 크라이오제닉이라고 보통 하죠. 아예 뭐 수소로 낮추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상온에서는 잘 안 된다. 이런 저온으로 가야 된다. 극저온으로 가야 된다. 근데 여기서 지금 그러면 얘네가 한 건 뭐냐면 Here we demonstrate room temperature, polarized, and ultra bright single photon emission. 제가 볼 땐 polarized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퀀텀 컴퓨테이션 같은 거 할 때 퀀텀 커뮤니케이션 같은 거 할 때 빛이 싱글 포톤 소스가 polarized 돼 있으면 좋긴 하겠죠. 근데 그보다 중요한 거는 room temperature인 거예요. 그럼 여기 한번 써볼까요? 자, 뭐라고 했냐면 room temperature 또 다음에 뭐냐면 polarized 그리고 마지막으로 ultra bright 근데 single photon인데 어떻게 ultra bright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ultra bright 하다고 합니다. 엄청 밝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냐면 here we demonstrate room temperature polarized and ultra bright single photon emission from a color center in two-dimensional hexagonal boron nitride 그 2차원 물질인데 거기 컬러 센터에서부터 싱글 포톤 에미션을 관측을 했다. 근데 그게 상온에서 무려 상온에서 됐고 그리고 매우 밝고 평광도 돼 있었다. 뭐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얘기로 Density Functional Theory Calculations indicate that vacancy-related defects are a probable source of the emission. 자, 이 얘기는 뭐냐면 Density Functional Theory라는 거 이게 이론 계산 방법인데요. 이 계산 방법으로 했을 때 Defect에서 나오는 어떤 그러니까 Vacancy-related Defect 그러니까 뭔가 하나 빠졌겠죠. 네. 그러니까 어떤 vacancy 그러니까 defect인데
뭐가 하나 빠진 그런 디펙트에서 아마 빛이 나오는 것 같다. 정확히 잘 모른다는 거죠.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도 디펙트에서 나오는 게 아니겠느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네, 그런 뜻입니다. 네,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our results demonstrate the unprecedented. 이거, 네, 이런 말은 항상 알아두면 좋은 것 같아요. 여기 뭐야? The unprecedented. 네, 이런 말 알아두면 좋죠. 역사적으로 한 번도 없었던, 아무도 하지 않았던 새로운 이런 말인데 논문에 쓰면 좀 있어 보이니까 이런 말은 알아두면 좋죠. 그래서 our results demonstrate the unprecedented potential of van der Waals crystals for large-scale nanophotonics and quantum information processing. Large-scale nanophotonics를 열어낼 수 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그러면은 abstract에서 본 거는 뭐냐면 여태까지는 wide bandgap밖에 안 됐었는데 2D 머티리얼에 최근 되고 있다. 2D 머티리얼이 왜 좋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2D 머티리얼로 가려는 움직임이 있다. 근데 2D 머티리얼에서 싱글 포톤 소스를 보긴 봤는데 싱글 포톤 에미션을 보긴 봤는데 cryogenic temperature 극저온에서 밖에 볼 수가 없다. 그런데 우리는 무려 상온에서 형광도 되는 엄청 밝은 싱글 포톤 에미션을 봤다 라는 게 이 논문이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죠. 그러면 그게 잘 나왔는지 한번 보면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figure 1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figure 1번. 우리는 abstract를 읽고 나면 항상 어딜 가죠? 그림을 보러 가는 거죠. 네, 그림 보러 갑시다. 그림 어디 있을까요? 여기. 네. 이 논문은 제가 한번 훑어보긴 했었어요. 근데 저도 자세히 읽어본 논문은 아니어서 일단 지금 같이 읽어본다는 마음으로 또 다시 읽어보고 있는 그런 논문입니다. 잘 보이나요? 그림이? 그림 잘 보이죠? 네. 이거 figure 1번에 A번을 보면은 이게 보라색이 나이트로젠이고 이 분홍색이 보론이네요. 지금 이게 헥사고널 보론 나이트라이드니까 이게 생긴 게 헥사고날 모양이라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보론 나이트라이드니까 보론 있고 나이트로젠이 있겠죠, 당연히. 네. 이런 식으로 생겼대요. 하나씩 딱딱 번갈아 가면서 잘 있네요, 예쁘게. 네. 이거는 뭐 그린 거죠, 당연히. 네. 열심히 그린 건데, 뭘로 그렸는지 잘 모르겠지만, 뭐, 3차원 그래픽한 그런 그림, 그리는 툴로 그렸겠죠? 자, 이게 B번 봅시다. 이거는 SEM 그림일까요? SEM 그림이겠죠? TEM 그림인 것 같은데요, 그쵸? 왠지 TEM 그림인 것 같네요. 그리고 이거 안에 인셋은 이 확대한 조그만 그림은 삽입 그림. 네, 인셋은 이거는 TEM 그림이죠, 무조건. 네, 이거는 뭐 SEM으로 이렇게 볼 수는 없으니까 TEM 그림이고 전체도 아마 TEM 그림인가 싶네요. 결정 방향이 이쪽 방향으로 1, 0, 1, 바, 0 이쪽 방향이다. 뭐 이런 뜻인데 네, 그 결정 방향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HBM 표면을 우리가 이렇게 잘 봤다. 뭐 결정도 이렇게 예쁘게 생겼고 헥사고날 구조가 잘 보인다. 보이나요? 헥사고날 구조가? 확대 좀 해볼까요? 확대. 더 확대해볼까요? 이게 육각형인 것처럼 잘 보이나요? 뭐 그런 것 같죠? 그쵸? 네. 헥사고날 한 것 같죠? 육각형 모양인 것 같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이제, figure 1번에 B번까지 봤고요. C번 한번 볼까요? 이거 C번은 제가 볼 때,
네. 자, 이거 피규어 1번에 C번은 제 생각에는 이거는 무슨 그림이냐 하면, 뭔가 디프랙션 된 그림이겠죠, 그쵸? 무슨 뭐 엑스레이 디프랙션이나 뭐 이런 거 비슷한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보면은 스케일 바에 보면 50 나노미터 하고 마이너스 1 이렇게 붙어 있죠. 50 나노미터 마이너스 1. 그런 얘기는 무슨 뜻이냐 하면, 그 뭐지? 지금 리시프로컬 레티스 상태를 보고 있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K벡터, 뭐 K벡터 K스페이스를 본다고도 보통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XY 방향 그런 공간 쪽을 보는 게 아니라 K 방향을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K 방향. K스페이스를 보고 있는 거죠. 네. K스페이스를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프리 트랜스폼을 한어그 상황, 그러니까 뭐 디프렉션 된 패턴이죠, 당연히. 자, 그거 보고 있는데 그럼 이 그림에서 알수 있는 건 뭐냐? 잘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 보면은 1, 0, 1, 바, 0 이게 있죠. 아까 그 B번 그림에서 봤던 1, 0, 1, 바, 0 결정 방향 똑같은 숫자가 여기 써 있는 걸로 봐서 이 방향이 아까 그 그림의 그 방향이다라는 뜻이 되겠죠. 네. 그래서 뭐각 결정 방향으로 잘 스케터링 패턴이 잘 보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될것 같아요. 네. 여기. 네. 1, 0, 1, 바, 0. 네. 결정이 잘 만들어져 있고, 그거를 확인을 했다라는 거죠. 자, D번 그림 한번 볼까요?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은데, X축은 라만 쉬프트를 보여주고 있는 거네요. 라만 쉬프트인데 K스페이스에서 보여주고 있는 건가요? 파장분의 1로 지금 써 있죠. 네, 그렇고 Y축은 Normalized Intensity니까 이거는 측정을 한 거죠. 얼마나 밝은지 지금 측정을 한 거죠. 그 빨간색, 초록색, 그 보라색 이렇게 세 가지 색깔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하나는 bulk HBN이고, 그 다음에는 fuel layer HBN이고, 그 다음에는 mono layer HBN이네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얘네가, 라만 시프트가 조금씩 다르죠? 1365.1, 1366.6, 1367.5, 이렇게 세 가지로 해서, 점점 더이 X축에 오른쪽 방향으로 옮겨간다 이런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은 벌크한 거는 제일 왼쪽에 있고 모노 레이어로 갈수록 오른쪽으로 간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여기 이 피규어 1번에 그래서 알수 있는 거는 뭐냐 하면 얘가 벌크인지 모노 레이어인지 아니면 퓨어 레이어인지 라만을 재보면 알수 있다. 자, 근데 이게 정말 잘알수 있다 있을까요? 네, 한번 볼까요? 일단 모양은 상당히 이거 피크 모양이랑 이런 모양은 상당히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이 중심 값이 어딘지 정확히는 잘 몰라도 이 그래프가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그 모양을 보면 어디가 중심이고 그래서 그 중심을 기준으로 이게 벌크한 HBN인지 멀티 레이어 HBN인지 아니면 모노 레이어인지 그런 거 정도는 확인을 해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여기 캡션을 한번 읽어볼게요. Figure 1. 여기 캡션. Structural characterization of HBN 이렇게 써 있고요. A 볼까요? Schematic illustration of HBN monolayer. 네, 이거 아까 그 그림 예쁘게 그린 그거죠. B번은 네, 아까 제가 TEM 이미지인 것 같다고 했는데 TEM 이미지 맞네요. TEM image of the corner of a single HBN sheet.
single HBN sheet. 네, inset. inset은 HBN, HBN lattice. 네, HBN lattice고요. 네, DEM 이미지였습니다. 자, C번은 뭐냐 하면은 corresponding SAED pattern인데, 자, 지금 우리가 SAED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뭘까요? 대충 때려보자면 D가 diffraction인 것 같아요. 그쵸? S는 뭔지 모르겠고, 뭐 scattering 같은 건가? SAED, diffraction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diffraction, diffraction. 네. 상당히 diffraction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네. 네, SAED 패턴은 diffraction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D번은 뭘까요? D번은 Raman scattering spectra of monolayer, multilayer and bulk HBN blue, green and red squares respectively on a silicon substrate. 아, 이게 실리콘 기판 위에 벌크 레이어랑, 그러니까 벌크 HBN이랑 퓨 레이어 HBN이랑 모노레이어 HBN을 올렸던 걸 가지고 라만 스캐터링 스펙트라를 측정한 것입니다. Solid lines are Lorentzian fits to the experimental data. 네, 로렌치안으로 이렇게 피팅을 했다고 하네요. 네, 좋습니다. 피규어 1번에서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뭐 HBN 구조는 이렇게 생겼고 뭐가 있을까요? 피규어 1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HBN 구조는 이렇게 생겼고 TEM을 찍었더니 잘 만들어져 있었고 디프렉션 패턴도 봤더니 결정 구조도 잘 되어 있었고 그리고 벌크인지 퓨레이어인지 모노레이어인지 라만을 찍어보면 알 수 있다. 뭐 이런 스토리까지가 이제 피규어 1번이겠죠. 그래서 HBN이라는 걸 우리가 잘 만들고 잘 분석할 능력이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조금 새로운 물질이니까 사람들마다 이게 뭐 HBN이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는 HBN을 잘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피규어 2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피규어 2번. 짠짠. 자, 이게 피규어 2의 A번 그림인데요. 이게 뭘까요, 이거? 저는 사실 뭐 일단 그림을 보고 이 그림이 뜻하는 게 뭔지 약간 추측을 해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게 피규어 2번에 이게 무슨 그림일까? 한번 추측을 해보자면, 뭘까요? 제 생각에는, 광측정을 한 거죠, 광측정. 네, 광측정을 한 건데, 그 서브스트레이트 위에다가 HBN을 뿌려놓고 그 광측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밝게 나온 것도 있고, 뭐, 스캐터링 같은 걸 아마 측정을 한 거겠죠, 그쵸? 리플렉션을 쟀거나, 스캐터링을 쟀거나, 뺑 리플렉션이 스캐터링이니까 뭐 그런 걸 쟀거나 한 거겠죠. 그래서 밝기를 0.0부터 0.8까지 이렇게 표시를 해준 거고요. B번 볼까요? B번에 재미있는 그림이 있는데 B번 X축은 파장이죠. Wavelength고 Y축은 Fluorescence Intensity인데 파장을 보니까 가시광 영역이죠. 가시광 영역이 지금 한 550부터 한 800 정도까지 그린 것 같아요. 한 570부터 한 800좀 되기 전, 한 780? 네, 뭐, 한그 정도, 570부터 한780 정도까지 그린 것 같아요. 그쵸? 네. 아니면 560부터 790까지 그렸거나, 뭐, 그 정도 그린 것 같은데, 보면은, 멀티레이어 HBN하고, 모노레이어 HBN,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그림을 그렸어요. 멀티레이어는 아무래도, 지금 플로레센스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빛이 나오는 거를 보는 거죠. 네. 얼마나 빛이 잘 나오는지. 자체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걸 보는 건데, 멀티레이어 HBN이 아무래도 신호가 좀 더 강하죠. 그쵸? 그 모노레이어 HBN은 신호가 약하고 좀 노이즈가 심해서, 이게 이렇게, 이거 저거 한 거죠? 이렇게 쭉
늘린 거죠. 네. 피크가 한 군데서만 딱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죠. 630 정도? 모노레이어 HBM 같은 경우에 플로레센스 인텐시티의 피크가 한 630 정도에서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네요. 멀티레이어 같은 경우는 여러 개가 좀 섞여 나오네요. 그쵸? 630에도 하나 있고, 자, 여기 손바닥을 한번 갖다 놔볼까요? 자, 630. 여기 630에도 지금 하나가 있고요. 그쵸? 멀티레이어 HBM. 그 다음에, 여기 한, 요거는 어느 정도 될까요? 여기는 한 680? 680? 여기 한 690?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네요. 그쵸? 네. 이걸 어떻게 측정했는가를 보여주는 게 10번 그림인 것 같아요. 딱 보니까. 네. 이 10번 그림은, 레이저를 먼저 때리고, 아, 초록색을, 이 초록색 레이저, 532 레이저로 때렸다는 거겠죠. 그쵸? 초록색이면 532니까. 네. 532, 뭐, ND 야그든, 무슨 ND 무슨 레이저로 이렇게 때린 거죠. 네. 532로 때렸다고 생각이 되고요. 설마 뭐, femtosecond 레이저나 이런 걸로 때렸진 않았겠죠. 그쵸? 그냥, 네, CW 레이저로 때렸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뭐, 아니, 펄스 레이저로 때렸거나. 그리고 DM이라고 써 있는 거는, 여기 DM 있죠. 그쵸? 여기. DM이라고 써 있는 건 dichroic mirror이겠죠. 그래서 어떤 파장은 반사를 하는데 어떤 파장 영역대는 반사를 하는데 다른 파장 영역대는 반사를 하지 않는 거예요. DM은. 그래서 지금 보면은 초록색은 반사가 된 거죠. 초록색 이렇게 딱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서 DM 맞고 딱 꺾이잖아요. 근데 빨간색은 이게 샘플을 맞고 샘플에서 나오는 빛은 빨간색이고 아까 630 나노미터 정도에서 이렇게 플로레센스 인텐시티의 피크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그 샘플에서 나오는 빛은 빨간색인 거죠. 그러니까 초록색을 때리고 빨간색을 봤는데 얘는 DM을 그냥 통과하는 거죠. 그렇죠? 다이크로익 미러를 그냥 통과해서 렌즈로 들어가서 스펙트로미터에서 분석을 한다. 이런 스토리가 되는 거고요. FSM은 뭐죠? FSM은 뭘까요? 무슨 Frequency Sensitive Mirror 이런 건가? 잘 모르겠네요. FSM이 뭔지. 네, 그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러겠죠? 미러인데 무슨 미러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자, 어쨌든 이렇게 이게 보통 포토 루미네센스 측정하는 그런 셋업이죠. 네, 그런 셋업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D번 볼까요? D번에 normalized intensity를 보여줬는데 파장에 따라서 photo luminescence를 측정을 했더니 623. 얼마? 624보단 작고 623보단 작은 623.4 정도에서 피크가 나왔다. 이거는 photo luminescence 피크인 거죠. 네, 포토 루미네센스 피크인 거예요. 포토 루미네센스 피크. 623.4 정도에서 PL 피크가 나왔다. 이런 얘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아까 플로레센스 피크랑은 좀 비슷하네요. 뭐 거기서 뭐 비슷하네요. 큰 차이 없네요. 네. 그래서 나오는 빨간 빛이 623.4 정도에서 나왔다는 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고요. 자, 2번은 뭐냐면 이게 G2 값을 보는 건데요. X축은 딜레이 타임이라고 나노세컨드 단위로 보여주고 있는 딜레이 타임이고 Y축은 G2의 타우에 대한 함수로 G2 값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사실 저도 G2 값이 뭔지 잘 몰라요. 이게 싱글 포톤 하는 사람들이 맨날 쓰는 어떤 그런 값이라는 건 아는데 이게 정확히 뭔지는 잘 모르고요. 어쨌든 보통은 그 값이 이렇게 시간의 중심을 가지고 이렇게 딱 밑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렇게 딥을 만들었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식으로 보통 나오더라고요. 근데 지금 few layer HBN하고 mono layer HBN하고 보면 G2 값이 똑같이 한 0.
그러니까 1에서 한0.2 정도까지 지금 떨어지죠? 그 모노레이어는 2에서 한 1.7까지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0.7만큼 떨어지죠? 뭐 이거는 뭐 절대적인 값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건 1만큼 옵셋을 준 거기 때문에, 네, 이거는 1만큼 옵셋을 준 거기 때문에, 그래서 0.7만큼 지금 떨어지는 값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럼 G2는 그냥 뭐 0.7이다 이렇게 그냥 얘기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에는 1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0.7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것 같고, 퓨 레이어가 약간 시그널이 좀더 깔끔하죠. 이게 지금 점점점 찍은 게 당연히 데이터일 텐데, 모노레이어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점점점 찍은 게 밑으로 내려오는 게좀덜 명확하죠. 그렇죠? 지금 옆에 다른 데도 딜레이 타임 마이너스 80, 플러스 80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데이터 보면 데이터가 위아래로 좀 많이 퍼져 있죠, G2가. 네. 그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피겨 캡션 한번 읽어볼까요? 네, 뭐 한번 읽어주죠. 캡션 쓰느라고 이분들도 다 고생했을 테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Figure 2 캡션이에요. Optical characterization of single photon emitters in HBN. HBN의 싱글 포톤 에미터들을 이렇게 광학적으로 캐릭터라이제이션 했다. 그 데이터를 보여주겠다. 이런 얘기고요. A. Scanning confocal map of multi-layer HBN sample showing bright luminescent spots, some of which correspond to emission from single defects. 에? 뭐라고요? 아,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네. 좀 줄여서, 잘, 네, 너무 조그마네요. 다시 한번. Scanning confocal map of multi-layer HBN sample showing bright luminescent spots, some of which correspond to emission from single defects. Bright spot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그림, A번 그림이에요, 지금. 이 그림. 브라이트 스팟들이 있는데, 이런 거 브라이트 스팟이죠? 이런 거. 여기도 브라이트 스팟이고, 뭐, 이런 거다 브라이트 스팟이죠? 되게 많이 있는데, 이게 다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중에 몇 개는, 싱글 디펙트에서 나오는 에미션이다. 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뭐 이렇게 오히려 이렇게 아주 밝은 거는 싱글 디펙트가 아닐 가능성이 있고, 이게 조금 희미하지만 밝은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이 오히려 싱글 디펙트가 아닌가. 이런 애들. 네, 여기 지금 여기 이런 애들 아니면 이런 애들 오히려 싱글 디펙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B번에는 캡션에 뭐라고 썼죠? 아이고. 지금 figure 2번 캡션을 읽고 있는 거예요. Room temperature photoluminescence spectra of a defect center in HBN monolayer blue trace and multilayer red trace.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Room temperature photoluminescence spectra of a defect center in HBN monolayer and multilayers.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B번에는 뭐였냐면 룸 템퍼러처에서 그냥 PL 찍었다는 거네요. 모노레이어랑 멀티레이어. 그러면 이거랑 D번은 어떻게 다른 거지? D번은 또 뭐지? 지금 똑같은 셋업인데 왜 하나는 플로레센스 인텐시티를 보여주고 왜 하나는 노멀라이즈드 인텐시티를 보여주는 걸까요? 이 똑같은 걸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B번은 룸 템퍼러처에서 찍었다는 거예요. B번 볼까요? Room temperature photoluminescence spectra of a defect center in HBN monolayer and multilayer. 자, 그 다음에 이제 C번은 뭐냐면 Schematic illustration of the confocal photoluminescence setup. 그 confocal luminescence setup이고요.
뭐 PL 찍는 컴포트 포토루미네센스에서 PL 찍는 셋업이라는 얘기죠. 이거 셋업이요? 요거. 네, C번은 당연히 그 셋업이고. 근데 이 똑같은 셋업에서 똑같이 실험을 했는데, 아, 여기 FSM이 뭔지 잘 몰랐죠? 아, DM은 dichroic mirror 맞고요. FSM은 fast steering mirror네요. fast steering mirror? 이게 왜 필요한 거지? 그냥 미러로 안 되나? fast steering mirror. 이게 왜 있는 걸까요? 아, 이렇게 그 엑시테이션을 광펌핑을 하는 거죠. 지금 광펌핑을 레이저로 500 초록색 레이저로 지금 하는데 FSM이 필요한 이유는 왜 필요할까요, 이게? 이거를 빨리 껐다 켰다 껐다 켰다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얘를 이게 온오프 스위치처럼 작동을 해서 여기 샘플의 빛을 넣었다가 안 넣었다가 넣었다가 안 넣었다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 FSM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FSM 얘가 온오프 스위치처럼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얘 빛이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하는 거죠. 네. 그럼 이게 지금 그래서 B번은 룸 템퍼처고요. D번은 똑같은 실험을 한것 같아요. 지금 77K에서 했다고 지금 써 있는 것 같죠? 한번 D번도 읽어볼게요. Photoluminescence spectrum taken at 77K of a defect center in multi-layer HBN. Inset. The zero phonon line. 어? Zero phonon line? 제로 포넌 라인이 뭐죠? 잘 모르겠어요. 네. 이런 거 같아요. 제로 포넌 라인은 제 생각에는 무슨 뜻이냐면 추측입니다만 제로 포넌 라인은 무슨 뜻이냐 하면 여기죠. 지금 스펙트럼이 여러 개가 떴는데 스펙트럼의 피크가 여러 개가 떴는데 그 중에 하나를 찍어서 인셋으로 보여주면서 zero phonon line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 zero phonon line은 뭐냐면 phonon assist 되면은 밴드갭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물질에서 빛이 딱 나와야 되는데 빛이 나오는 파장이 이렇게 phonon에 의해서 바뀔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phonon이 하나가 들어와서 때려주면은 이 파장이 쉬프트 될수 있겠죠. 뭐더 보통 포논에 의해서 만약에 에너지를 잃었다고 하면은 파장이 더긴 쪽으로 쉬프트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제로 포논 라인이라고 지금 표시를 했던 이 여기를 지금 623.4 정도를 제로 포논 라인이라고 표시를 했다는 말은 여기 지금 보이는 632나 633 정도에 보이는 이거 조그만 두 개의 픽들은 phonon assisted line이라는 말인 거죠. 그래서 phonon이 뭐몇 개인가 들어가서 이렇게 피크가 쉬프트했다. 그러니까 phonon assisted line이라는 뜻일 거라고 제가 추측을 해봅니다. 네. 저도 이제 뭐다 추측하는 거예요. 뭐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네, 77K에서 잰 건데 똑같은 실험인 거죠, 사실. 이 B번하고 D번이 똑같은 완전히 똑같은 실험을 한 건데 룸 템퍼러처에서 잰 거랑 크라이오제닉에서 잰 거랑 차이가 많이 난다 이런 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죠. 네. 차이가 많이 나죠. 2번 한번 읽어볼게요. 2번 뭐라고 써 있나? A, B, C, D, E. 아, 2번이 제가 지금 싱글 포톤을 제가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2번은 제가 좀잘 모르는 얘기인데 그좀잘 읽어볼게요. Anti-bunching curves from an individual defect center in HBN monolayer, blue open circles and multilayer red open circles corresponding to the spectra
shown in B. The G2 tau curves were acquired using an excitation power of 300 microwatts and an acquisition time of 10 seconds and are normalized and offset vertically for clarity. Solid blue and red lines are fits obtained using equation 1. 아, 자, equation 1도 나왔죠? 자, 일단은 뭐, anti-bunching curve라고 하는 건데, anti-bunching curve가 뭘까요? 이거 제가 잘 모르는 얘기예요. 일단 써놔봅시다. anti-bunch, 제가 잘 모르는 건데, anti-bunching curve에서 G2를, G2 tau를 이렇게, 보여주죠. 이 값이 뭔가 싱글 포톤하고 관련이 있는 값인데,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어떤 값인지. 네. 엔타이 번칭이 번칭의 반대가 되는 건데, 번칭이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네. 근데 B에 있는 스펙트라와 관련 똑같은 애들이다라는 거죠. 지금 B하고 E가 색깔을 똑같이 썼죠. 그쵸? 그림 B랑 그림 E가 색깔을 똑같이 쓰고 few layer랑 mono layer, multi layer, mono layer 이렇게 똑같이 썼기 때문에 이 같은 보라색, 같은 보라색, 같은 빨간색, 같은 빨간색인 거예요. 모노 레이어가 조금 더 시그널이 좀 이렇게 노이즈가 심하긴 하죠. 네. 그리고 10초 동안 측정을 했다고 하고요. 노멀라이즈도 했고. 피팅 했는데 피팅은 이퀘이션 1을 보고 피팅을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럼 이게 싱글 포톤의 증거가 돼야 되는 걸 텐데 G2라는 값이 얼마가 되면 싱글 포톤의 증거가 되는 건지 이 그래프가 어떻게 나와야 싱글 포톤의 증거가 되는 건지는 저도 좀 살펴봐야 되는 문제라서 네 그렇습니다. 잠깐만 쉬었다 할까요? 네 이대로 켜놓고 잠깐만 이대로 켜놓고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돌아왔습니다. 네. 피겨 1번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제 여기 아까 이퀘이션 1번이 나왔죠? 이퀘이션 1번을 보러 찾으러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걸로 피팅을 했으니까 이퀘이션 1번에 대한 설명을 찾으러 가봅시다. 이퀘이션 1번 어디 있을까요? 아, 여기 있네요. 네. 이퀘이션 1번. 여기 G2 tau가 있고요. 1 빼기 1 더하기 a 하고 exponential minus tau over tau 1 하고 더하기 a exponential minus tau over tau 2 tau가 두 개가 있네요. tau가 두 개가 있군요. g2가 있고 여기 앞뒤 설명을 살짝 좀 읽어보면은 the experimental g2 tau data were fit using a three-level model.
3레벨이라서 타워가 두 개인 것 같아요. 그죠? 3레벨이니까 라이프타임이 두 개가 있어야 됐겠죠? 최소한. 네. Where parameters tau 1 and tau 2 are the lifetimes of the excited and metastable states respectively, and A is a fitting parameter. 네. 하나는 excited state, 타워1이 좀더 중요한 애겠죠? 그 다음에 이제, excited state로 갔다가, metastable state로 떨어졌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애도 있을 거고, 대부분 다 그렇게 떨어지나? 잘 모르겠네요. 3레벨이면 어떻게 되는 거죠? 3레벨이면은, 한번 써볼까요? 3레벨이라고 일단 써놓고, 3레벨 모델이라서 타우 1과 타우 2 라이프타임이 두 개가 있고요. 그 뒤에 조금 더 읽어볼게요. 여기 The fluorescence lifetime of the defect from these measurements tau 1 is 2.5 nanoseconds and tau 2 is approximately 22.2 nanosecond. 타우 2가 훨씬 기네요. 타우 1보다. 그럼 타우 2가 훨씬 긴데? Excited state로 갔다가 metastable로 바로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metastable에서 좀 있다가 떨어지는 뭐 그런 식의 스토리가 아닌가 싶네요. 이 뒤에 좀더 읽어보면 A detailed analysis of this quantum system is presented in a supplementary section. 아, 나 정말 서플리멘터리에 이렇게 뭐 자꾸 넣는 거 진짜 싫어하는데 서플리멘터리에 있다고 하니까 이거 가서 읽기도 되게 귀찮고 하여튼 뭐 서플리멘터리에 있다고 합니다. To understand the nature of the defect. 네, 뭐 해가지고 쭉 뒤에, 이게 있겠죠? 뒤에 내용이? 어디, 여기 있을까요? 두 번째 페이지는 그냥 뭐 그림으로 꽉차 있고. To understand the defect, detailed photophysical characterization of the emitters in the multi-layer HBN was performed. The Debye-Waller DW factor was first calculated. 뭐, 계속 있는데, 여기는 잘 모르겠으니까. 근데, 여기 아까 G2가 뭔지 좀 이해를 해봐야 되는데, G2에 대한 설명이 앞에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얼핏 보니까, 여기 앞에 조금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읽어볼까요? 여기. To demonstrate. 여기 조금 읽어볼까요? 네. To demonstrate 여기 시작하는 데부터 여기서부터 읽어볼게요. 네. To demonstrate single photon emission using the same luminescence signals, we recorded second order autocorrelation functions G2 tau using a Hanbury-Brown and Twiss HBT interferometry setup. With a true single photon source, the G2 tau, G squared tau, curve dips below 0.5 at zero delay time. tau equals zero. 이게 29승이 아니라 이거 29는 저거죠. 레퍼런스 번호가 29번. 이거 29번 번호에 보면 저렇게 나와 있다는 거고. 그 curve dips가 0.5보다 내려가야 된다는 거죠. 아까 1을 기준으로 0.3 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0.5보다 내려갔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보면 Representative anti-bunching curves of the defect center in monolayer HBN and multilayer HBN are shown in Fig 2E. Additional G2 tau curves acquired from other emitters and G2 zero histogram are shown in supplement. 아, 왜 자꾸 서플리멘터리로 난리냐고. 네, 하여튼 뭐 거기 더 있대요. 다른 게. 더 있고, in all this, a dip below 0.5 is clearly seen at zero delay time, confirming that each defect acts as a single photon emitter라고 합니다. single photon emitter로 잘 작동하는 거다라고 지금 이렇게 열심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Each curve serves as direct evidence for
quantum emission from a single defect in HBN consistent with a spatial analysis of the confocal photoluminescence maps. 자, 그래서 G2가 아까 G2 그래프 다시 한번 보러 갈까요, 그러면? 네. 여기 보면은 figure 1번에 E, figure 1E에 보면 이 G2를 그려놨죠? 일단 기준선이 1이에요, 기준선 1. 1부터 시작을 해서 autocorrelation이니까 이게 1이면 autocorrelation이 있는 건가요? 뭐 그런 거겠죠? 그러고서 이제 0.5보다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딜레이 타임이 0일 때 0.5보다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모노 레이어일 때랑 퓨 레이어일 때랑 다 0.5 밑으로 확실히 내려가는 걸 잘 보여줬다. 그래서 그러므로 얘는 싱글 포톤 소스다. 자, G2가 뭐냐 하면 G2. 2nd order autocorrelation function. 자, 이거는 second order autocorrelation function이에요. autocorrelation이 뭐냐? 잘 모르죠, 저도. 자기가 자기 자신과 correlation 하는 게 autocorrelation인데, 잘 모르겠어요, 저도 뭔지. 네. 그게 왜 싱글 포톤일 때 중요하냐? 그것도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자, 뭐 이런 게 있고, 이거를 HBT라는 interferometry setup을 이용을 해서 G2라는 애를 측정을 한대요. 그리고 이게 0.5보다 작아지면은 싱글 포톤이다. 한번 써볼까요? 싱글 포톤의 경우에는 G2가 0.5보다 작아야 된다라고 하고 있죠, 그렇죠? 네. 뭐 그렇습니다.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어디 가서 뭐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방법 HBT라는 것도 알아놓으면 좋죠. 네. Hembury, Brown and Twiss. 그래서 그냥 어디 가서 이렇게 대충 알아들으려면 이 정도 알고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G2라는 거는 second order autocorrelation function이라는 건데 이거가 0.5보다 작으면 single photon이라는 거를 만족하는 조건이 될 수가 있고 그쵸? 여기 보면은 그 얘기니까 with a true single photon source 여기 어디 갔지 여기 with a true single photon source the G2 tau curve dips below 0.5 at zero delay time. 타우가 0일 때 G2가 0.5보다 작아지니까 이럴 때는 이제 single photon source라는 증거가 된다 이런 말이니까 자, 이 정도 이해하고 있으면 되고요. 그거를 측정하는 방법은 여기 위에 또 나와있죠? HBT. Hembury, Brown and Twiss HBT Interferometry Setup. 이렇게 해서 간섭을 일으켜서 측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오토코릴레이션은 싱글 포톤을 둘로 나눈 다음에 다시 모아서 간섭을 시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터페로메트리에 포톤 하나가 딱 들어가서 자기 스스로 인터피어를 하는 거죠. 인터피어런스를 하는 거죠. 제가 지금 여태까지 이 본 느낌으로는 대충 그런 뜻인 것 같아요. 네, 그런 뜻인 것 같고, 저의 추측입니다. 추측이 난무하는 원래 그런 방법이죠. 자, 그래서, HBT라는 거는 그런 인터페로메트리인데, 인터페로메트리니까 당연히 인터피어런스를 재겠죠? 재는데, 싱글 포톤이 딱 들어가면, 얘가 인터페런스를 하고 그걸 가지고 자기 자신과 인터페런스를 하는 거죠.
그 값이 0.5보다 작아지면은 되는 거다. 0.5보다 작아져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자기가 자기 자신과 인터피어런스를 하는데 그 값이 0.5보다 작아져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 값이 0.5보다 작아져야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0.5면은 아무것도 싱글 포톤인지 멀티 포톤인지를 알 수가 없다라는 말인 거겠죠, 아마. 근데 그게 인터피어를 해서 보강 간섭이든 상세 간섭이든 뭔가를 하면은 예를 들어 상세 간섭을 하는 시스템이다 그러면 갑자기 0으로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애가 두 개가 들어가서 상세 간섭을 딱 하는 거면은 0으로 딱 떨어져야 되는데 싱글 포톤이니까 0으로 떨어지는 것까지 우리가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거고 그렇지만 0.5보다는 밑으로 떨어져야 우리가 싱글 포톤이라고 인정해줄 수 있겠다 뭐 이런 느낌 아닐까요? 저의 추측입니다 또 네. 왠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equation 1은 그럼 이거를 이거에 맞춰서 피팅을 했다는 거는 뭘 잰 거죠? 라이프타임을 쟀다는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피팅을 한 거지? 자, 이 식을 보면은 t 타우가 시간이겠죠. 이 타우가 시간일 텐데 이 타우가 절대값이 다 씌워져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타우 왼쪽, 타우 오른쪽은 다 똑같이 그래프가 그려져야 된다는 얘기고 그렇다면 아까 G 여기 그래프 그림을 보면 이 딜레이 타임이 타우겠죠. 제 생각엔 이 딜레이 타임이 타우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왼쪽하고 오른쪽이 똑같이 그려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피팅 이렇게 쭉 되다가 네, 쭉 되다가 그 식을 보면 타우 0일 때는 타우가 0이고 그럼 1이고 0이고 1이고 G2가 A인데 그냥 2A 피팅 파라미터 값으로 그냥 나오네요. 타우 1하고 타우 2가 얼마든지 상관이 없이 그런 것 같은데 타우 1하고 타우 각각 만약에 타우 1하고 T1이 타우 1이고 T 그러니까 타우가 타우 1이다 만약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익스포넨셜 1이 되는 거고 2를 곱해서 되는데 마이너스 그리고 여긴 또 뒤에는 플러스네 타우 2가 훨씬 큰데 1과 이만큼을 더해주고 타우 1에 대해서는 빼주고 정확히 잘 이해는 안 되지만 뭐 하여튼 그런 식이네요 네. 타우가 0이면 1, 1하고 1 빼기 0이 돼야 되는 거죠? 0 그냥 다 A가 없어지고 타우가 0이면 타우가 0이면 식일은 그냥 통째로 0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노이즈로 이제 0.5까지 뭐 올라갈 수도 있는 건데 0.5 그 노이즈가 너무 그렇게 심하면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없다 이런 스토리인 것 같고요 타우가 0이면 0이 되고 타우가 만약에 타우 1이면 타우 2가 지금 타우 1보다 크죠? 타우가 만약 타우 1이면 2, 1, 2, 1 마이너스 2 플러스 A, 2 플러스 A, 2가 되는데 마이너스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1 마이너스
마이너스 나오는데? 더 작아지는 거 아님? 그러게, 뭔가 더 작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거. 잘 모르겠네. 1도 작아지는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1 빼기 1인데 2가 붙여졌잖아요. 2 1 빼기 1인데 2 2가 더 붙여지고 아 마이너스 1이구나. 아 1 오버 2구나. 그럼 이게 더 아 이게 더 작은 거구나. 그럼 1에서 1보다 작은 거 빼고 A보다 작은 거 빼고 근데 얘는 야 이거 점점 작아지는 거지. 아 이거 마이너스부터 있구나. 점점 작아 타우가 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점점 작아지는 거고 그래서 1에 더 가까워지겠네요. 그쵸? 네. 뭐 그런 스토리죠. 네, 그렇습니다. 어디까지 했죠? 자 그래서 지금 일단 피겨 1을 다 이해를 하려고 하는 중이에요. 이제 피겨 2 한번 가볼게요. 피겨 2를 다 이해를 하려고 하는 중이고 이게 피겨 1하고 피겨 2로 한 페이지를 다 채웠죠 얘네들이. 자, figure 3 한번 가볼게요. figure 3. figure 3는 뭐냐? 레이저 파워를 바꿔가면서 fluorescence intensity를 측정을 했네요. figure 3. 레이저 파워를 바꿔가면서 fluorescence intensity를 측정을 했어요. 초당 10의 6승 카운트를 가지고 측정을 했고, 포톤 카운팅을 한 거죠, 지금. 얼마나 포톤이 나오는지 포톤 카운팅을 한 거고 10의 6승 개씩 측정을 했는데 레이저 파워를 이렇게 높여가면서 해봤더니 HBN 싱글 에미터에서 나오는 파워 포톤 개수가 확 증가했죠? 엄청 증가했네. 네, 확 증가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확 증가했고 P는 뭐지? 아, 세츄레이션 되는 파워가 611 마이크로와트가 세츄레이션 되는 파워라네요. 600 넘어가니까 여기를 넘어가니까 세츄레이션 된다는 거죠, 지금. 6 아닌데. 10의 3승인데. 0.6이네, 그러면. 1 0. 여기. 요 정도 6 1보다 좀 작은 정도. 여기서 이미 세츄레이션이 된다라는 거네요. 진짜 그런가? 그런가? 네, 뭐 하여튼 여기서 세츄레이션이 된다고 합니다. I infinite는 4 곱하기 4.16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그 여긴데? 4.26, 아, 이거, 이거, 세츄레이션 되는 거 611이 아니라 6000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지금 여기 6에서, 여기 이 6인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여기가 세츄레이션인 것 같은데. 피팅 보면, 그렇지 않아요? 네, 저의 생각에는 여기 6이어야 이게 세츄레이션이 된것 같고, 그 세츄레이션이 아, 기준이 그게 아닌가? 모르겠네. 어쨌든 파워를 인피니트로 높였다고 생각을 했을 때 파워를 무한히 높였다고 생각을 했을 때 보면 4.26 곱하기 10의 6승 카운트까지 카운트 퍼 세컨드까지 갈 거다. 지금 이 그래프가 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데 이게 끝까지 가면 4.26 정도까지 갈 거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네. 백그라운드는 별로 변화가 없으니까 이건 좋은 뜻이고요. 백그라운드가 변화가 많으면 피곤하니까. 백그라운드는 별로 변화가 없으니까 좋은 거고. HBN 싱글 에미터는 레이저 파워를 높였더니 더 많이 나온다. 이런 얘기죠. 그쵸? 레이저 파워는 당연히 인풋 파워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이거는 시간에 대한 거죠. 딜레이 애프터 퍼스트 레이저인데요.
펄스 레이저를 때린 거예요. 펄스 레이저를 확 때렸는데 그때 노멀라이즈드 인텐시티를 보니까 이거는 로그 스케일로 지금 그림을 그렸죠. 네, Y축은 지금 로그 스케일이죠. 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백그라운드가 펄스 레이저 때리기 전에 백그라운드가 로그 스케일로 지금 1, 8, 6, 4, 2, 0.1, 0. 그러니까 이게 로그 스케일이라서 0.08, 0.06인 거예요. 이게 사실은 1, 0.8, 0.6, 0.2, 0.4, 0.2 이렇게 하고 0.1, 0.08, 0.06인 거예요. 그러니까 0.06, 100분의 6. 네, 100분의 6 정도까지 100분의 6 정도까지 지금 이거를 내렸을 때 여기죠. 100분의 6 정도까지 내렸을 때 이게 그냥 아무것도 안 했을 때 100분의 6 정도까지 내려가 있는 거예요. 0.06까지 내려가 있다가 지금 펄스 레이저를 때렸을 때가 딱 여기 시간이 0일 때 이때 레이저를 때린 거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나오는 인텐시티가 확 올라가죠. 1까지 쭉 올라가. 이거긴 이제 제일 높은 점을 그냥 1로 노멀라이즈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쭉 떨어지는데 이건 익스포넨셜 디케이 하는 걸로 익스포넨셜 피팅을 한 거예요. 익스포넨셜 디케이 피팅을 쭉 해서 디케이 하는데 12나노세컨드가 걸린 거죠. 12나노세컨드가 걸렸고 얘가 익스포넨셜 분의 1, 1 over e로 떨어지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3.09나노세컨드면 어디야? 여기 요쯤 되나요? 3. 여기. 1 1 over e면 어떻게 되냐면 1 나누기 2.7. 1 나누기 2.7이니까 어느 정도냐면은 뭐 그냥 대충 3분의 1이라고 하면 0.3. 2분의 1이라면 0.35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쨌든 그게 한 3.09 나노 세컨드라고 합니다, 지금. 네. 타오가. 그 다음에 C번 볼까요? C번은 엑시테이션 폴라리제이션을 이렇게 줬을 때 에미션 폴라리제이션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 같죠? 왠지 그런 느낌이 좀 들지 않나요? 네, C번은 왠지 그런 것 같아요. 엑시테이션을 X축 지금 0하고 180 사이로 돼 있으니까 이렇게 0, 180으로 해서 엑시테이션 폴라리제이션을 이렇게 해서 엑시테이션 했을 때 나온 빛의 에미션이 똑같은 방향으로 잘 나온다. 폴라라이즈 된 빛으로 나온다.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D번은 뭐죠? D번은 시간인데 단위가 미니트네요. 이거는 분 단위로 지금 뭘 보여주는 건데 분 단위로 이렇게 뭐 보여줄 게 있나 지금? 플루어센스 인텐시티를 포톤 카운트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10의 6승 포톤 카운트로 이 분 단위로 보여줬다는 얘기는 근데 보면은 포톤 카운트가 2 곱하기 10의 6승.2쯤에서 안 바뀌고 있죠. 제가 볼 땐 이거는 아무것도 안 바뀌고 있다. 시간이 무려 10분이나 지났는데 똑같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엄청 지났는데 바뀌는 게 없다. 그러니까 스테이블 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자 그럼 피규어 3번 볼까요? Photo physical properties of single photon emitters in HBN multi-layers 입니다. 피규어 3번의 제목을 보면 Photo physical properties of single photon emitters in HBN multi-layers 고요. A번을 보면 Fluorescence saturation curve obtained from a single defect showing maximum emission rate at
4.26 times 10 to 6 counts per second. 네. 뭐 그런 얘기고요. A번 다시 보면 네, 4.26 곱하기 10의 6승으로 맥시멈 보여줬다. 뭐 이런 얘기죠. B번은 뭐죠? Fluorescence lifetime measurement exhibiting an excited state lifetime of 3.1 nanosecond. Fluorescence lifetime을 측정을 했는데 3.1 나노세컨드, 3.09나 뭐 3.1이나 똑같죠? 3.09, 3.1 나노세컨드를 보여줬다. 3.09라고 썼으면 3.09랑 똑같이 쓰지. 여기는 왜 3.1을 쓰고 저기 3.09라고 쓰는 거죠? 네. 어쨌든 뭐 그건 그렇다 치고. Excitation, C. Excitation. 어? 뭐지? 아. C. Excitation. And emission polarization curves from a single defect. Solid red and blue lines are fits obtained using a cosine squared theta function. 다시 볼까요? 그러니까 이게 excitation이랑 emission 측정한 결과인데 동그라미가 측정한 거고, 그러니까 그 포인트. 이 동그라미 포인트랑 네모 포인트가 측정한 데이터고 피팅을 했는데 그냥 코사인 제곱 세타로 피팅을 했다 이런 얘기죠. 그쵸? 근데 잠깐만 뭐라고? C번 다시 볼까요? Excitation and Emission Polarization Curves. 그쵸? 평광 커브 맞죠? 그러니까 평광 방향이 같은 평광으로 어떤 평광으로 엑시테이션 했더니 그 같은 평광으로 에미션이 나오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의 평광으로 엑시테이션 했더니 똑같은 평광으로 에미션이 나오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D번에는 뭐라고 써있는지 D번 한번 캡션을 제가 읽어볼게요. Fluorescence intensity as a function of time demonstrating the photosensibility of a single defect at 1 microwatt excitation power. 네. It's the photostability of single defect at 1 micrometer, 1 milliwatt excitation power. 네. 포토스테빌리티라는 말이 나왔죠. 그렇죠? 보니까 여기 photostability라는 말이 나왔죠. photostability. Fluorescence intensity is a function of time demonstrating the photostability of a single defect at 1 milliwatt excitation power. All measurements were performed at room temperature using a 532 nanometer excitation laser. 532 나노 레이저, 532 nanometer excitation laser를 써서 다 측정을 했다고 하고요. Photo stability를 보여준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제 생각에는 이거는 그런 거죠. A function of time demonstrating the photo stability of a single defect, 1 milliwatt. 1 milliwatt면은 아주 센 레이저는 아니죠. 뭐, 그렇다고 뭐 아주 약한 레이저도 아니고 좀 그래도 나름 센 레이저라고 할 수 있나? 네. 근데 이걸로 싱글 디펙트에다 때렸는데 시간이 지나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더라 라는 거죠. 계속 때리고 있겠죠? 계속 때리고 있고 계속 나오고 있는 걸 보는 거죠. 근데 싱글 디펙트가 소위 말해서 죽지 않더라. 계속 나오더라. 뭐 이런 얘기인 거예요. 네. 자, 피겨 3번까지 봤는데요. 좀 힘드네요, 오늘은. 뭔가 힘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네. 피거 4번만 더 보면 되는데, 잠깐 쉬었다 할까요? 네. 피거 4번만 더 보면 되는데, 그럼 피거 4번을 이렇게 놔두고, 피거 4번만 더 보면 되는데,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돌아왔습니다. 자, 돌아왔고요. 인터넷이 조금만 더 빠르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이게 뭔가 자꾸 중간에 끊기니까 좀 많이 아쉽네요. 이게 인터넷이 조금만 더 빠르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피겨 4번을 한번 볼까요? 피겨 4번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피겨 4번에 A번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네, 피겨 4번에 A번에 보면 피겨 4번, A번을 보면 이게 VN이라고 써 있죠? 이게 뭔가 하나 빵꾸 난걸볼 수가 있죠, 그렇죠? 어디가 빵꾸 났죠? 보시면은 보라색이 하나가 없죠? 아까 보라색이 나이트로젠이니까 나이트로젠 베이컨시를 V라고 표시를 하고 나이트로젠을 N이라고 표시를 해서 VN이라고 이렇게 쓴 거라고 생각이 돼요. 나이트로젠 베이컨시이고요. D번을 그 밑에 있는 바로 D번을 보면 뭐죠 이건? 아, NBVN이네요. 이거는 제 생각에는 보론이 들어가야 될 자리에 나이트로젠이 들어간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여기 하나가 좀 이상하죠, 그죠? 여기 하나가 여기 하나가 원래는 분홍색의 큰 거여야 되는데 지금 나이트로젠으로 바뀌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보론이 들어갈 자리에 나이트로젠이 들어가서 NB라고 쓴것 같고 나이트로젠 베이컨시는 똑같죠? 여기 하나가 비어 있는데 여기 비어 있죠, 그쵸? 요 자리 여기 빈 자리에 나이트로젠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지 잠깐만 맞나? 나이트로젠이 맞죠? 그쵸? 여기 나이트로젠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보라색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여기 또 없죠 지금? 그러니까 나이트로젠 베이컨시에 보론 하나가 나이트로젠으로 바뀐. 사실은 보론이 하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 상태인 거. 보론이 하나가 없는 상태인 거죠. 그러면 나이트로젠이 없을 때랑 보론이 없을 때랑 플러스 마이너스 같은 게좀 달라지겠죠, 그렇죠? 여기 한번 볼까요? B번은 이거 옆으로 이렇게 나란히 그림을 놨다는 거는 이거는 B번이 A번처럼 나이트로젠 베이컨시가 있을 때 에너지 밴드가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계산을 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 측정을 했다기보다는 계산을 했을 것 같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에너지 밴드가 이렇게 보인다. 4.68 일렉트론 볼트도 있고 뭐4.5 일렉트론 볼트도 있고 뭐 여러 개가 있다. 이렇게 지금 뭐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건데, 컨덕션 밴드에서 떨어지는 방법이, 원래 3레벨이면은, 컨덕션 밴드로 익사이테이션 했다가, 밑으로 떨어지는 게 하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중간에 메타스테이블 스테이트가? 네,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뭐 그렇다 치고. 자, 요게 이제 C번이, X축이 에너지고 Y축이 E2인데 E2가 뭔지는 모르겠죠. 입실론2인데 같이 볼까요? 여기 B번 그림하고 같이 보면 2.58 일렉트론 볼트 있나? 없죠. 4.68 일렉트론 볼트 있나요? 4.68?
이건가? 5점 얼마, 6점 얼마도 있네요. 이 얘네들은 뭐지? 그 사이가 얼마인지도 좀 봐야 되는데, 네, 잘 모르겠어요. 일단 C번하고 F번은 똑같은 그림일 텐데 넘어가 봅시다. 자, figure 4번은 뭐냐면 Proposed defect models in the HBN lattice. 아까 처음에 얘기할 때 뭐라고 했냐면 뭐죠? density functional theory를 이용을 해서 지금 나온 이 스펙트럼하고 이런 싱글 포톤 에미터의 스테이트가 어떤 디펙트 모드에서 나오는 것일 거다라고 추측해 볼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여기 아까 논문에서 네. 앱스트랙트에서 보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앱스트랙트라기보다는 이제 퍼스트 패러그래프에 보면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를 지금 이제 이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얘네들이 그 이론적으로 지금 가능한 싱글 포톤 스테이트가 이런 거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AD 이렇게 써 있죠. AD가 Schematics of the Nitrogen Vacancy A and the Anti-Site Nitrogen Vacancy B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Anti-Site Nitrogen Vacancy는 보론 하나가 나이트로젠이랑 바뀌고 나서 나이트로젠 베이컨시가 생긴 이런 상태를 엔타이사이트 나이트로젠 베이컨시라고 얘네가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B하고 E를 한번 보면은 Simulated Electronic Structures of VN and NBVN Electronic Structures라고 지금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컨덕션 밴드, 밸런스 밴드 이렇게 나오는 이런 애들을 얘네들 electronic structures라고 말을 붙여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밑에 거는 또 뭐냐? Black and gray arrows indicate occupied and unoccupied states respectively. 아. Black arrow가 있고, gray arrow가 있는데, black arrow는 occupied고, gray arrow는 unoccupied states라고 하네요. 자, 그럼 그림 다시 가서 볼까요? 이게 뭔가 얘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된 거지? 근데 어떤 에로우는 왜 위로 돼 있고 어떤 에로우는 왜 아래로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은 지금 밸런스 밴드에서부터 2.58 일렉트론 볼트 올라가 있는 그 스테이트에는 블랙 에로우가 하나가 있죠. 그 까만색 화살표가 occupied 스테이트잖아요, 지금. 그 나머지 그레이 에로우즈들이 있는데 걔네들은 다 이제 unoccupied 스테이트들이고, 그쵸? 그러게 까만색 얘만 혼자 occupied 스테이트네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2번 그림을 보면 occupied 스테이트가 두 개가 있는데 세 개가 있네요. occupied 스테이트가 세 개가 있는데 지금 이제 여기 뭐야? 약간 이렇게 색칠해 놓은 부분이 있죠. 이 살색 같은 걸로 엷은 주황색 같은 걸로 색칠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거기 이제 까만색 에로우가 있고요. 다른 곳에도 이제 까만색 에로우들이 있는데 뭐 위로 된 것도 있고 아래로 된 것도 있고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위로 표시한 거랑 아래로 표시한 건 뭐가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는데 1번이랑 F번은 뭐냐면 Calculated imaginary dielectric tensors of the two components, namely
X and Y of VN and NBVN. Imaginary dielectric tensor가 뭘까요? 잘 모르겠네요, 이것도. 네, 한번 적어볼까요? Imaginary dielectric tensor. 자, 이건데? 입실론이라고 지금 표시를 해놓은 것 같아요. 그렇죠? 아, 입실론 2. 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이렉트릭 콘스턴트 그 입실론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이렉트릭 콘스턴트 그 유전율? 네. 그 다이렉트릭 콘스턴트가 사실은 텐서잖아요. 그래서 뭐 electric permittivity tensor인데 그 electric permittivity tensor를 원래 electric permittivity tensor를 원래 tensor죠. 네. 그 입실론이라고 쓰는데 그 입실론에 real part가 있고 imaginary part가 있는 거죠. 입실론 real part랑 imaginary part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미지널 파트를 계산을 했다는 거예요, 얘네가 지금. 다이렉트릭 텐서가 텐서니까 당연히 뭐 텐서면은 컴포넌트가 제 기본적으로 3x3 컴포넌트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 X방향하고 Y방향 텐서를 구했다는 거죠. 그 얘기는 XX YY를 구했다는 다이아고널 텀을 아마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뭐 이게 3x3 매트릭스로 지금 있을 텐데 그 중에 다이아고널 텀 중에 XX 컴포넌트랑 YY 컴포넌트 Z방향으로는 이게 지금 2D 머티리얼이니까 Z방향으로는 다이렉트릭 컨스턴트를 말하기가 좀 어렵죠. 왜냐면은 다이렉트릭 컨스턴트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뭔가 이게 collective property라고 해야 되나? 무슨 말이냐면 그 하나의 아톰 하나가 그러니까 원자 하나가 있을 때는 측정할 수 없는 그런 값이잖아요, 그렇죠? 엡실론이라는 값은 그 원자가 여러 개가 모이고 거기에 이제 전자들이 여러 개가 있고. 해서 걔네들이 한꺼번에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보고 측정하는 값이기 때문에 엡실론이라는 값은 원자 하나에 대해서는 말할 수가 없는 그런 값인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얘가 통계적인 어떤 값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Z방향으로는 모노레이어란 말이에요. 모노레이어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Z방향 엡실론은 말하는 게 좀 이상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X방향, Y방향의 입실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에너지에 따라서 입실론 값이 다른데 이미지너리 값이 그러니까 입실론 텐서에 X라는 거랑 Y라는 거는 제 생각에는 여기 뭐 내용을 읽어보진 않았지만 X라는 거와 Y라는 거는 XX 텐서의 XX 컴포넌트랑 YY 컴포넌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3x3이니까 9개가 있을 텐데 그 중에 다이아고널한 컴포넌트 중에서 X와 Y를 얘기하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개가 어떻게 달라야 하느냐 얘네가 어떻게 달라야 될까요? 잘 모르겠네요. 그쵸? 네. 어쨌든 이론적으로 이렇게 열심히 이 다이렉트릭 텐서를 구한 이유는 뭘까요? 피규어 4에 대한 부분을 좀 내용을 읽어볼까요? 여기 피규어 4에 대한 부분을 내용을 좀 읽어봅시다. 네, 제가 지금 이제 좀 피곤해지긴 하는데
읽어보죠, 뭐, 그래도. 여기, we now turn, 여기서부터 읽어볼게요. 보이나요? We now turn, 이렇게 시작되는 부분 있죠? 그 패러그래프를 그냥 쭉 읽어볼게요. We now turn to the origin of the defect responsible for the observed single photon emission. Given that the quantum emission from this defect is observed in both HBM monolayers and multilayers, the defect is most probably intrinsic. The most likely candidates are a nitrogen vacancy VN, a boron vacancy VB, or an anti-site complex in which the nitrogen occupies the boron site and there is a missing atom at the nitrogen site, NBVN. We exclude the possibility of divacancy as they have been shown to be highly unstable. The VB has been predicted theoretically to have an ultraviolet absorption and emission band, which is inconsistent with our experimental data. We therefore use density functional theory, DFT, to investigate the VN and NBVN defects using the Vienna Ab initio simulation package, VASP, with the Duberg Erzenhoff exchange correlation functional. Figure 4AD presents the structures of the VN and NBVN defects respectively. The VN center has a missing nitrogen atom and the NBVN defect has a nitrogen atom at a boron site neighboring a vacancy. Figure 4BE shows the corresponding energy levels of the VN and NBVN centers. Bearing in mind the shortcomings of DFT in predicting band gaps and that the PBE is expected to underestimate this quantity, these calculations predict a number of transitions that are close to the measured photon energy. We assume that only spin-preserving transitions are allowed. For the VN defect, there is a single transition between a potential ground state 2.58 electron volt above the valence band to a potential excited state located at 4.55 electron volt above the valence band, resulting in a 1.97 electron volt transition. The NBVN defect exhibits potential internal transitions for the two spin channels that are nearly degenerate at 1.95 electron volt and 1.93 electron volt, shaded in figure 4E. Both of the two proposed centers therefore possess theoretical transition energies that match our experimental data, a ZPL centered on 623 nanometer, corresponding to approximately 2 electron volt. A ZPL centered. 네, 여기까지 일단 읽어봤는데요.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뭐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그 보론 베이컨시만 있는 애는 그냥 날렸고 그리고 베이컨시 여러 개 있는 애도 날렸고 아 보론 베이컨시 그러니까 베이컨시가 두 개 이상 있는 다이 베이컨시 스테이트들은 다 날렸고 왜냐하면 너무 언스테이블 하니까 걔네들은 다 날렸고
그거 말고 그 다음에 모론 베이컨시가 있는 애는 울트라바이올렛 자외선 쪽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실험하고 안 맞으니까 또 날렸고 그거 말고 가능성이 있는 애가 두 가지가 이제 있는데 나이트로젠 베이컨시라는 애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엔타이사이트 보론 베이컨시였나? 어떻게 된 거지? 하여튼 NBVN이라고 하는 엔타이사이트 컴플렉스라는 애가 있고 그렇게 두 가지가 가능성이 있는데 걔네들을 계산을 해봤더니 대충 E보다 좀 작은 2 일렉트론 볼트, 2.0 일렉트론 볼트보다 조금 작은 1.97, 뭐 1.95, 1.93 대충 이런 데서 나온대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스펙트럼, 포토루미네슨 스펙트럼을 쟀을 때 623 나노미터에서 포토루미네슨 스펙트가 나왔는데 그게 대략 2.0 일렉트론 볼트쯤 되는 값이다라는 거죠. 일렉트론 볼트랑 파장이랑 바꾸는 거는 뭐죠? 1204. 1204를 외워서 쓰면 되죠. 그래서 곱해서 1204가 나오면 돼요. 623 곱하기 2 하면은 1204가 나오나요? 뭐 대충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623이 곱하기 2 하면 1240이 나오는데 아 1240이구나. 1204가 아니라 1240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 1240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1240이 나오니까 거의 2 일렉트론 볼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아까 여기 텐서 아 그리고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같은 스핀인 애들끼리만 서로 트랜지션 한다. 같은 스핀인 애들끼리만 트랜지션 하는데 여기 지금 이 어퍼 스테이트에서 로어 스테이트로 갈 때 4.55에서 2.58로 가면은 아까 4.55, 2.58 있었나? 그쵸. 4.55에서 2.58로 가는 이거 1.97 일렉트론 볼트 어디 얘기하는 거냐면 여기 4.55 여기서 이게 4.55 보이죠? 4.5 일렉트론 볼트 거기 그 스테이트에 있다가 2.58 지금 아큐파이드 스테이트로 떨어지는 그 트랜지션 1.97 일렉트론 볼트 차이가 나는 그 트랜지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가능성이 있는 스테이트다. 나이트로젠 베이컨시에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엔타이사이트 컴플렉스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3.90에서 1.95로 떨어지면 얼마야 이게? 3.90에서 1.95로 떨어지면 차이가 1.95죠, 그쵸? 1.95 이렇게 떨어지는 지금 연한 주황색으로 색칠한 그 부분에 트랜지션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스핀을 지금 화살표 위와 화살표 아래로 표시를 해놨죠. 그래서 같은 스핀인 거 중에 화살표 아래로 된 거 2.82에서 0.89로 떨어지는 이게 얼마죠? 이게 값이? 2.82 빼기 0.89 하면은 1.93인가요? 그쵸? 1.93 일렉트론 볼트 이거로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스테이트가 3개가 존재하는 거죠. 가능성 있는 스테이트가. 왜냐면 측정했을 때 623이었으니까 가능성 있는 스테이트가 3개가 존재를 하는데 그 다음에 여기 문장에 보면 To distinguish between the two defect possibilities 라고 나오는데
디펙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어느 거일 거냐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해서 그 다음에 뭐 뭐지? 오, 이거는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여기 보면요. Therefore, the VN defect is unlikely to be the studied emitter. 나이트로젠 베이컨시도 아닐 거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여기 왜 아니지? 여기 한번 읽어봐야 되겠네요. 자, 무슨 소리냐. 여기 to distinguish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To distinguish between the two defect possibilities, we simulated the optical responses of the defects. Figure 4CF shows the calculated imaginary dielectric tensor for two components in the plane of the two-dimensional sheet. The dielectric function corresponding to the VN defect is isotropic and shows a single peak within the band gap at 2.1 electron volt. Consistent with a transition from the occupied defect level into the conduction band, the internal ground to excited state transition is either forbidden or extremely weak and is hidden in the low energy side of this transition. Therefore, the VN defect is unlikely to be the studied emitter. 너무 피곤해서 그런지 뭔가 읽었는데 여전히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dielectric function 아까 그거는 2-dimensional sheet에서 x방향, y방향 그게 그 dielectric tensor에서 imaginary part 구했다는 얘기가 지금 똑같이 써 있고요. 아까 제가 마구마구 추측했던 그 내용들이고요. z방향은 필요 없으니까 그렇죠? 2-dimensional이니까. corresponding dielectric function은 isotropic 하다 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x방향하고 y방향의 차이가 없다는 말이죠. 그쵸? isotropic 하다. x방향, y방향 차이가 없더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가 있을까요? The dielectric function corresponding are consistent with the transition from the occupied defect level. 그 다음에 the internal ground to excited state transition is either forbidden or extremely weak and is hidden in the low energy side of this transition. 무슨 얘기죠 이게? The internal ground to excited state transition is either forbidden or extremely weak.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뭔가 뭐 히든이라는 말도 이게 뭔가 써도 되는 말인지 잘 모르겠고 그냥 extremely weak 하다는 말도 있고 뭔가 forbidden 이게 왜 forbidden 되어 있지? 어쨌든 이 transition이 지금 forbidden 되어 있어서 unlikely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그림 다시 보러 가볼까요? 자 여기 지금 C번에 보면 2.1쯤에 싱글 피크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아이소트로픽 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X 그래프랑 Y 그래프가 있는데 X방향하고 Y방향하고 텐서 값이 거의 변화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똑같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이게 에너지가 X축이고 Y축이 텐서 값인데 X축이 그냥 프리퀀시라고 생각을 해도 되고요. 이 에너지라는 말은
그러니까 이 텐서가 프리퀀시에 대한 펑션이란 말이죠. 또 다르게 말하면 이거는 파장이라고 얘기해도 돼요. 이게 X축은 파장이고 Y축은 electric permittivity의 imaginary part를 보여주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Epsilon 1 plus I Epsilon 2에서 그 Epsilon 2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얘가 엄청 높아지는 거죠, 지금. imaginary 값이. 파장이. 근데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부분은 가시광 영역은 지금 일렉트론 볼트로 치면은 2.0 근처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4 정도 가면 이제 이미 UV로 간 거고 1 쪽으로 가면 이제 IR 쪽으로 오는 거죠. 그렇죠? 1 정도가 이제 IR이 되겠죠. Near IR 뭐. 파장이 한 1.2 마이크로 정도 되는. 네. 근데 얘가 아이소트로픽하다. 뭐 아이소트로픽한 건 뭐 그렇다 치는데 뭐 히든이라는 말이나 포비든이란 말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그게 왜 여기 지금 그런 말들이 쓰인지 잘 모르겠네. 그럼 반대로 왜 엔타이사이트 나이트로젠 베이컨시가 왜 좀 더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패러그래프를 한번 읽어봅시다. 네, 여기 보면은 The NBVN effect by contrast is highly anisotropic and exhibits a peak at 1.9 electron volt corresponding to the internal ground to excited state transition. This theoretical prediction is consistent with our experimental data suggesting that the NBVN defect is the most likely candidate for the quantum emitter within HBN monolayers. Yeah, but it's degenerate state. How can you say which one is which one? I don't know. 모reover, a spin resolved calculation shows that the NBVN energy levels responsible for the optical transition are those between the 1.9 electron volt and 3.90 electron volt states above the valence band maximum. This transition is highlighted in figure 4e. The spin-resolved dielectric functions are provided in the supplementary information. We note that given the symmetry of the defect, tuning the emission energy by both electric fields and strain is expected to be possible. What is possible? We note that given the symmetry of the defect, tuning the emission energy by both electric fields and strain is expected to be possible. 했단 얘기는 아니고 뭐 가능성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고. To ascertain that the simulation is also valid for HBM multilayers we perform. 이거는 뭐 멀티레이어에 대한 건 됐고. 뭐죠? highlighted 해놨다. 지금 이 spin up state 1.95 energy band gap을 가지는 이 state가 single photon emitter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x 이 계산을 해봤더니 1.9쯤에서 굉장히 anisotropic한 뭔가가 나왔다. X방향으로만 Y2가 있는 이런 계산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맞는 거다. 라고 지금 스토리를 써내려가고 있는 거죠. To summarize 한번 볼까요? To summarize, we have unveiled quantum emission from a point effect NBVN
In HBM monolayers and multilayers, the emitters are fully polarized and exhibit record rates of 4 times 10 to 6 counts per second at room temperature. Our results augment the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importance of van der Waals crystals, in particular HBN. Single emitters in HBN will enable new applications in quantum technologies and optoelectronics based on two-dimensional materials, highlighting the emerging potential of HBN devices. 네, 이런 논문이네요. 그래서 한 줄 요약. 한 줄 요약 해볼까요? 한 줄 요약. 뭐라 할까? HBM 모노레이어의 나오는 HBM 모노레이어의 싱글 포토닉. 에미션을 상온에서 관찰했는데 HBM 모노레이어의 디펙트에서 나오는 것으로 추정되는 싱글 포톤 에미션을 상온에서 관찰했다.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 논문의 한 줄 요약을 얘기하자면 HBM 모노레이어의 디펙트에서 나오는 것으로 추정되는 싱글 포톤 에미션을 상온에서 관찰했다. 상온에서가 중요하죠, 그렇죠? 자, 처음에 읽었던 그 뭐죠? 앱스트랙트 부분에서 보면 룸 템퍼러처와 폴라라이즈드와 울트라 브라이트가 있었는데 룸 템퍼러처는 굉장히 강조가 됐고요. 폴라라이즈드는 아까 그림에서 엑스테이션이랑 에미션이 같은 폴라리제이션으로 나왔다는 거로 이제 얘기를 했었고 울트라 브라이트는 포톤 카운트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렇죠? 포톤 카운트가 10의 6승 정도 되니까 뭐 훌륭하다. 초당. 뭐 이런 얘기인 것 같고요. 싱글 포톤이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G2 값을 열심히 계산을 했고 그렇게 해서 HBM 모노레이어 디펙트에서 나오는 것으로 추정되는 싱글 포톤 에미션을 상온에서 관찰했다. 가이 논문의 한 줄 요약이 되겠습니다. 그 뭐지? 여러 가지 사실 좀 더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거를 지금 다 보기엔 제가 너무 오늘 좀 힘들기 때문에 자, 이제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까요? 자, 논문 제목 다시 한번 보고
제목 잘 보이시나요? 논문 제목 다시 한번 보고 오늘 방송을 오늘 이 저널 클럽 네, 한밤의 저널 클럽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Quantum emission from hexagonal boron nitride monolayers. 이게 논문 제목이고요. 네. 시드니에 있는 University Technology of Sydney에 있는 연구팀에서 발표를 한 거고 한 줄 요약을 하자면 HBM 모노레이어의 디펙트에서 나오는 것으로 추정되는 싱글 포톤 에미션을 상온에서 관찰했다라는 논문이 됐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 Annyeong, annyeong.